굿모닝 비트코인. 네, 8월 22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루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목요일 오전 암호화폐 시장, 어제와는 좀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1,1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184달러까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붉은기가 가득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코인360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바이낸스를 통해 확인해본 네, 현재 거래가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1,089선, 네, 1,071선을 오가면서 하락세가 좀 짙은 모습입니다. 6%대 하락세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실시간 거래가를 다시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6.58% 하락한 선에서 만 달러를 일단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초 상승 출발한 비트코인, 그럼에도 어제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낙폭을 축소하더니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가치 확인해 보시면 2,62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8.9%입니다. 상위 10위까지 암호화폐들 모두 조정받고 있는 모습. 자, 이런 조정 장세는 51위 세타까지 지속됩니다. 세타는 자, 이런 하락 장세 속에서도 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장세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요. BW.com, 바이낸스, OKEX가 하락세에 불구하고 일단은 거래량이 일제히 늘고 있습니다. 자, 40위에 있던 업비트도 19% 정도 거래량 늘리면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도 하락세가 짙습니다. 비트코인 5% 넘게 하락한 1,222만원 선 기록 중이고요. 스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 넴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요. 상위권 시총의 암호화폐들은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웨이브가 각각 27%, 12% 상승 중이고요. 이오스트, 어거 등도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221만 3천원 기록합니다. 전인 거래일 대비 5.71% 하락 중이고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무비블록 13%, OST 14%, 세타 5% 강세 연출 중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 전통적인 경제 영역에서 오는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미국 부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싫어하지만 미국의 국가 부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는 유리한 요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CCN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2월 22조 달러를 돌파한 뒤에 최근 6개월 동안 4천억 달러나 급증을 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부채를 1조 7천억 달러 증가시키게 될 법안을 서명을 함으로써 빚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런 수준의 국가부채 증가는요,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5천 달러 정도 각각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무책임한 부채 증가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자,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 정말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까? 자, 그런 의문에 좀 대답을 해주는 기사가 크립토 글로벌을 통해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장외 거래 물량이 2018년 이후 2000% 20배 증가했다고 크립토 글로벌가 보도를 했는데요. 크라켄의 OTC를 담당하고 있는 넬슨 미니어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더 스쿱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밝힌 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부분의 장외 거래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그리고 테더가 거래량 상위 5개 암호화폐로 추산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공급이 축소되면서 일단 반감기 이슈가 있으면서 자, 그것까지 합한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20배 늘었다는 소식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과거 비트코인의 2014년과 2015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초의 주 약세장을 지니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투자자 크리스 버니스키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2014년과 2015년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익만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쳤던 상황에서 이더리움 역시 그 사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네트워크의 모멘텀이 명확했기 때문에 만일 좀 미래를 내다봤다면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수익만 중시하다 보니까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이더리움도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문제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확장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용량이 거의 가득 찬 상태다. 확장성은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테린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장펑차오가 입을 열었는데요. 속도와 용량 문제는 사람들이 실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능력을 키워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확장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큰 하락 장세를 겪을 수도 있다. 그 모습은 비트코인의 2015년 모습과 닮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200달러 아래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조금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참고를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더가 여외 위원회에 고정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주주 자오동이 포스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여외 위원회에 고정된 새 스테이블 코인 CNST의 출시 계획을 일단 전했습니다. 자, 보도가 사실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더는 현재 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만일 위안화 발행이 사실일 경우 중국 당국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체 디지털 통화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비트코인 등 규제를 받지 않은 암호화폐들에는 좀 못마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이게 사실일지 또 사실이라면 중국 당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 아침이네요. 자, 인도 소식입니다. 8월 21일 인도 중앙은행에 대한 심리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인도 대법원이 내놨습니다. RBI는 2018년 7월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서 사실상 인도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이 운영되는 것을 중단시킨 바가 있죠. 현재 시간 수요일에 대법원의 팔리 나리만 판사는 인도 중앙은행에 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는지 증명을 해라. 암호화폐를 금지한 것에 대한 증명을 내놔라. 2주 만에 내놔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자문기관인 크립토카눈이 요약한 대로라면 나리만은 2주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리만 판사는 RBI가 적절한 방식으로 대표성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하면서 재고의 시간을 2주를 줬고 RBI도 동의를 했다라고 크립토카누는 요약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모든 인도인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죠. 거의 분위기가 그런데 지난 7월에 정부 측에서 공식적인 디지털 루피를 제외한 모든 토큰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상태고요. 정부에서 구성한 그 위원회에서. 그리고 한 전문가는 만약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약 130억 달러 상당의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될 그런 가능성이 놓여 있는데 이번 대법원이 RBI를 통해서 왜 규제를 하는지 2주 만에 답을 내놔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판도가 바뀔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뉴스네요.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8월물 선물 0.25% 하락한 1,09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100선을 지나고 있는 비트코인, 오늘 6%가량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블록미디어에는 기사들, 업계 소식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